자, 한대 맞췄죠? 여기서 전멸 QR평 해야 반응 못해요. 이렇게. 그렇죠. 전멸을 썼지만 절대 반응 못하죠. 아무리 반응 속도가 빨라도 반응으로는 못 따라가요. 뭐야, 얘네. 근데 이거 우리, 잠깐만.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이걸 확인하면서 오네, 근데. 뽀삐, 벽궁! 나이스! 어, 킬 부지다이다. 오케이, 1킬 먹고 시작했죠. 아칼리도 풀 빠지고. 아, 근데 저거 점화건 거 포션 먹었으면 살았어요. 1렙 점화 진짜 드럽게 약해가지고. 1킬을 먹고 시작한다? 캐리가 제대로 나왔죠. 미니언 3마리 탔고. 어,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은 서로 플래시가 없으면은 탈루언 입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탈론이 생각할 거는 딱 저거 앨리스 갱만 생각하면 돼. 갱만 안 당해주면은 탈론이 무조건 유리하게 게임 굴릴 수 있어요. 일단 앨리스 아마 지금 저거 보니까 역버프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3분쯤에 여기 아래쪽에다만 와드 박아 놓을게요. 이거 돈도 많아가지고 그냥 티암에 살돈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집 갖다도 되겠다. 이번 라인 먹고 다음 라인까지 먹으면은 티암에 살돈 나오죠. 그냥 이거 미니언에다가 W 써가지고 라인 빡빡하게 밀어줍시다. 그냥 이거 맞으면서 밀게요. 오케이. 집 가서 티암에. 티암에 나온 시점부터는 아칼리 상대로 그냥 Q평 티암에 들교만 해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아칼리가 또 초반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라인도 빨리 못 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칼리한테 그냥 이렇게 라인 프리징 해가지고 아칼리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대놓고 프리징해서 라인 태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해가지고 이득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라인 만들어 놓으면은 아칼리 입장에서 또 집을 못 가요. 대포 라인이라.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라인을 먼저 밀면 아칼리는 집 타이밍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하는 거예요. 또 아칼리는 집을 가고 싶겠지만은 또 여기서 이렇게 라인 만들어 놓으면은 뒤로 빼다가 다시 오죠, 결국에. 이러면은 결국에 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딜교는 딜교대로 아칼리 입장에서 할 수가 없고 아칼리 억장이 무너지죠. 이렇게 딜교 한번 해놓고 이제 이번 라인은 밀 거예요. 아칼리가 이제 집을 가야 되는 타이밍이라 이번 라인 밀면은 결국에 라인이 박히면서 타게 됩니다. 이렇게 아칼리 집 가는 동안 이 라인은 다 타죠. 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만 해주셔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앨리스 뭐해? 일로 와봐. 아니, 레벨업! 지금 아칼리 개신났겠는데? 탈론 깐족거리는 거 개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근데 그래도 지금 템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랩차도 사실 제가 앞서고 있거든요? 라인 태운 라인이 꽤 커가지고 거의 한두 라인 가까이 태웠으니까. 이거 이제 플래시 돌아오니까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Q평 티암에 딜교 한번 싹 해주고 6레벨 찍혔죠? 아칼리 여깄다. 이렇게 킬각 봐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레벨업 타이밍만 맞춰도 킬각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티아맷 이용해가지고 미니언 평타 치면서 아칼리 위치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골드까지 하나 먹고 집 가서 톱날당 검사 하면 이제 아칼리 입장에서 탈론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니, 평타가 안 쳐져. 아칼리랑 지금 CS 두배 차이에다가 2렙 차 나죠? 그니까 물론 제가 한번 실수를 하면서 살짝 꼬이기는 했었는데, 라인 관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득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상대 심리 이용하고 라인 관리해도. 이제 이 상황에 아칼리가 방템을 안 갔다? 이러면은 궁클이 돌 때마다 킬각이 나와요. 점화가 있던 없던. 뭐 일단 아칼리 로밍 내려가는 거 이거 백핑. 이거 당해주면 안 된다. 여기서 아칼리 킬 먹으면 힘들다.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에 쪽은 같이 띄워줄게요. 아칼리 계속 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쪽 붙어줘도 되죠, 지금? 아칼리 못 오게. 여기다 와드 하나. 애초에 지금 바텀 라인전이 아예 터졌다. 뭐 이제 점화쿨이 지금 28초. 점화쿨 타임만 맞춰서 라인 밀면은 이거 다이브 킬각도 나와요, 아칼리 상대로. 상대가 아칼리 85만 점 장인이긴 한데 W한테 맞춰놓고 Q할평 하는 거는 아마 절대 반응 못할 거예요. 피 한번 까놓고 딱 이 정도만 체력 까놓으시면은 킬각이 나오죠. 킬각 보는 거 그냥 이렇게 W 멀리서 한 대 맞춰놓고 전멸 QR평 해가지고 반응도 못하게 잡을 거예요. 아, 한 대 맞췄죠. 여기서 전멸 QR평 해야 반응 못해요. 이렇게. 그쵸, 전멸을 썼지만 절대 반응 못하죠. 아무리 반응 속도가 빨라도 반응으로는 못 따라가요. 아칼리도 반응 엄청 빨리 한 건데. 이거 라인 먹고 기동신에다가 롱소드 사오면 되겠다. 뭐 사실 미드도 깔끔하게 이기긴 했지만 다른 데도 거의 다 터져가지고 탑은 그냥 반반 느낌이었는데 바텀이 좀 크게 터졌네. 근데 일단 이번 판 하나만으로도 뭐 기본적인 라인 관리나 상대가 절대 반응 못하게 잡는 거 뭐 이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죠. 이거 버틸 수 있나? 그냥 앨리스한테 궁 쓰지. 오! 야, 근데 개잘했다 우리 바텀도. 결과가 좀 아쉽긴 한데. 일로 돌아서 아칼리 내려오는 거. 요 밑으로 오네. 이러면은 그냥 이거 다이브 가자. 이거 무조건 잡겠다. 뭐야? 뭐 디달리 맵팩 쓰는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칼리랑 이거 랩 차놔가지고 절대 안 지죠. 잘 가고. 이게 아칼리가 툭툭 때릴 때마다 저거 모션 취할 때마다 은신 풀린다는 거 생각하면서 스킬을 막 한 번에 우겨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씩 툭툭 치면서 콤보 넣으시면은 킬가 깔끔하게 나오죠. 이거 미드 2차까지 봐도 되겠다. 어, 이것까지 밀 수 있겠는데? 나이스. 이제 집 갔다 와서 뭐 이거까지 들어간다고? 잘 가고. 탈론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 평큐평 티아맨만 해도 죽어버리죠. 앨리스가 뭐 방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분명 게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게임하는 티어에 따라 제 실력은 바뀐다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잭스도 잡을 수 있겠는데. 잭스 잡을 때는 그냥 큐평 먼저 들어가서 스턴 빼주고. 아, 아깝다. 전멸까지 써가지고 도망가네. 살려주세요! 아! 아니,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데? 나한테 쌓인 게 많았나봐. 그래도 이거 뭐 잡았으니까 아무 상관없죠. 아니, 어차피 죽은 건데 그거 꼭 말자 궁까지 써가지고 잡아야 되냐? 야, 근데 아칼리 저템 있는데도 진짜 어떻게든 딜 우겨넣어가지고 잡긴 하네요. 탈론인데도 끝까지 쫓아와서 잡네. 이거 우리 바텀이 계속 2차 타워 미는 식으로 운영하려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미드에 있다가 붙어주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이즈도 아직 얼건 안 나와가지고 저거 스치면 죽겠는데? 나한테? 그래도 일단은 궁 2레벨은 찍어야 되니까 11레벨 먼저 빨리 찍어줍시다, 얼른. 두 라인 더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11레벨 찍었다. 이제 저기 아래쪽 붙어주자. 어차피 대치 상황에서 얘네 셋이서만 있어도 엄청 좋으니까 저 물리는 것만 잘 봐주면 돼요. 안 물리게. 그것이 이거 얘네 무리해서 들어왔지. 얘네 그냥 급하게 그냥 해본 느낌이야.
어차피 탑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딱 플레이한 느낌이 티가 확 나네. 설엔? 아깝다. 저게 안 죽네. 지지.